안녕하세요. 땅집부동산TV 김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의 물건 상가주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입니다. 오늘 매물 건물은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항아리 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3산업단지에 쿠팡 제천 첨단 물류센터 첫 삽을 푼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건물이 있는 1산업단지에 새로운 소식으로 2022년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비는 물론 공원 환경 개선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주민의 편의와 안정성이 더욱 개선된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매물은 제천 1산업단지 택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직주 근접 상가주택 매물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는 물론 현진에버빌 아파트와 왕암동 코하루 아파트, 산업단지 중간에 위치해 있어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고 주변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어 2층, 3층 공실 없이 현재도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것이 확실한 안정적인 투자 건물이라 확신하는 곳 되겠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곳이 토지 경계입니다. 양쪽 교차가 가능한 넓은 도로를 양쪽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 외에도 도로에 편하게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건물 현황입니다. 대지 108평, 건물 연면적 14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 2018년 사용 승인된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 하나, 보증금 1,500에 월세 100만원 받고 있고요. 2층에 투베이 6개, 보증금 2,400에 월세 258만원, 3층 투베이 주인 세대 4개, 보증금 2,200만원에 189만원 받고 있습니다. 건물 총 보증금은 6,100만원에 월세 547만원 나오는 곳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13억 5천만원이고요. 현재 대출 금액 4억에 이율 4.5%, 이자 150만원 내고 있고요. 건물 인수 가격은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공제한 인수가격 8억 8,900만원입니다. 위치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다른 투베이보다 월세를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조금씩 월세를 올리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대출 금액과 이자는 현재 매도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요. 시기와 개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 도보 1분 거리에 대형 식자재마트, 미용실, 세탁소,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 전문점 로또방, 셀프 세차장에 스크린 골프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생활이 아주 편리해 임차인 대부분이 이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물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와 주차장, 2층, 3층은 투베이와 주인 세대 10개, 총 11세대로 구성된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이쪽은 코하루 아파트 정문과 우리 매물 상가주택가의 도로가 되겠는데요. 양쪽 교차 통행할 수 있게 널찍하게 도로가 되어 있고 한적한 곳이라 주차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메인 도로가 아닌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하는 분들이 조용하게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은 음식점이 운영 중이고요. 옆쪽으로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매물 주변에는 주거 세입자분들 생활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원, 대형마트, 편의점, 각종 음식점과 분식, 커피 전문점, 미용실에 로또방까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고요. 택지 내 도로 넓게 돼 있어 통행은 물론 주차도 편리하게 돼 있고 건물 간의 간격도 넓어서 일조량도 좋고요. 소음도 거의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대부분이 이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시내와 미니복합타운 그리고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백곡산과 의림지, 용두산 등의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함께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교통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으로 중앙고속도로, 제천IC 평택간고속도로, 5번 국도, 38국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있어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한 여러가지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현관 출입문부터 보통 건물과는 다르게 넓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공동 현관 밖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 안전하고 소소하지만 세입자분들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 화이트톤의 깨끗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깔끔하고 2018년 준공된 준신축 건물로 관리 상태는 신축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총 11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 3층과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빈 방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이 없는 상태라 영상이나 사진으로 안내를 못 해드리는데요. 투베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원룸보다는 크고 투룸보다는 작은 방으로 방 1개에 거실 겸 주방 1개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를 미니투룸이나 투베이라고 하고 있고요.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있는 어떤 상가주택이랑 비교를 해봐도 왕암동 택진의 상가주택이 주변 환경부터 공실 관리까지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월세에 잘 나오는 부동산 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로 시세 차익만 고집하기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매입하시면 필요에 따라 주인 세대에 거주도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을 얻으면서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고 산업단지 활성화로 앞으로 꾸준히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땅집부동산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요. 땅집부동산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종 모양으로 된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양한 매물을 영상 올리자마자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의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땅집부동산 채널 김관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